안녕하세요. 전상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우리나라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 세계적으로 볼때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자바 기반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자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 필요로 하는 경량의 오픈소스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고 자바 플랫폼을 위한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입니다. 즉, 오픈소스이면서 웹 기반이라는 거죠. 로드 존슨이라는 사람이 2002년도 출판한 자신의 저서에서 처음에 이제 코드가 먼저 선보였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03년 6월 달에 아파치 2.0 라이선스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주요 특징을 보면 일단 가볍다는 거죠. 경량의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조, 순수, 자바 빈, 자바 객체를 말하는 포조 방식의 프레임워크이고, 그 다음에 IOC와 같은 제어 반전, Inversion of Control이라고 하는 제어 반전 기술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DI라고는 의존성 주입이라는 것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은 AOP,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AOP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은 연속성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스프링은 확장성이 높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요 특징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를 뽑아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구성 요소는 AOP, Aspect Oriented Programming, AOP, IOC, DI, 포조, 그 다음에 경량의 컨테이너로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다. ASP는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공통 모듈과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때나 또는 시행 시에 공통 모듈을 비즈니스 로직에 이제 삽입하도록, 위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고, AOP의 구성 요소는 join point, point cut, advice, 그 다음에 aspect와 같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IOC는 제어권 역전, 뭐 제어 반전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컴포넌트들을 직접 생성하거나 획득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직접 다른 컴포넌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직접 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의존성을 외부에 정의하고, 외부에 정의합니다. 주로 XML 파일로 정의하죠. 정의한 다음에 컨테이너에 의해서 컨테이너라고 하는 제3의 매개체를 통해서 공급받는 방식이죠. 그래서 디펜던시 룩업이나 객체 관리 장소 리파지토리, 그다음에 디펜던시 인젝션 밑에 있는 DI죠. 의존성 주입. 요세 개가 IOC의 중요한 또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IOC만 또 따로 시험에 나오기도 하죠. 다음 DI입니다. Dependency Injection, 의존성 주입이라고 합니다. 컨테이너가 의존 관계를 자동적으로 연결하고 빈 파일에 의존 관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추가하게 되면 그 의존 관계가 생성되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객체들 간의 느슨한 결합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주입 이러면 조금 나쁜 의미로 좀 우리가 느끼지는데요. 어쨌든 컨테이너가 컴포넌트 간의 의존 관계를 자동으로 연결시켜 주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기술입니다. settle injection과 construct injection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포조는 자바 객체를 의미합니다. 순수 자바 객체를 말하고요. 컨테이너는 스프링에 객체를 담고 있는 컨테이너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줄여서 컨테이너 또는 경량 컨테이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바 객체의 생성과 소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이클 관리를 이 컨테이너가 하게 되죠. 그 다음 보시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모듈입니다. 대략 한 20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모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 그림입니다. 제일 처음 보시면 코어 컨테이너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액세스 인테그레이션과 관계된 모듈이 있고, 그 다음 웹 모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AOP 어스펙트 이제 관점들을 별도로 또 모듈로 관리하죠. 그다음에 인스트루먼테이션 마지막으로 테스트까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듈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어 컨테이너. 코어 컨테이너 영역입니다. 코어 컨테이너는 빈, 코어, 컨텍스트, 익스프레션 레인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답을 쓸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어, 그다음에 데이터 액세스 인테그레이션, 웹, 그다음에 AOP 어스펙트 인스트루먼테이션 테스트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가 모듈별로 이제 답을 쓰고요. 그 각각의 모듈이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 여기까지 기술하면 이제 좋은 답이 되겠죠. 첫 번째 코어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코어 컨테이너. 자, 코어 컨테이너는 코어와 빈즈 모듈과 그다음에 컨텍스트, 그다음에 표현 언어, 익스프레션 랭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어와 빈즈 모듈은 IOC와 DI를 포함하는 프레임워크의 기본이 되는 부분을 제공. 코어니까 이제 코어와 빈즈는 기본이 되는 것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컨텍스트 모듈은 빈즈 모듈을 상속받아가지고 국제화, 이벤트 전파, 리소스 로딩, 서블릿 컨테이너 컨텍스트의 투명한 생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다양한 어떤 그 뭐랄까 좀 브랜치에 대한 영역까지도 일부 관리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다음 표현 영역은 속성 값을 설정하고 속성 할당하고 메소드 호출하고 배열과 컬렉션과 같은 인덱서 그다음에 컨텍스트 접근 뭐 이런 등등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IOC 컨테이너에서 이름으로 객체를 획득하는 기능까지도 이 익스프레션 랭귀지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코어 컨테이너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빈 팩토리라고 하는 팩토리 패턴을 활용한다.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액세스 인테그레이션.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액세스 인테그레이션입니다. 데이터 액세스 인테그레이션은 JDBC, ORM, OXM, JMS 트랜잭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JDBC는 JDBC 추상화 계층을 제공합니다.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 기술이죠. 자바와 데이터베이스의 연결 기술입니다. ORM 모듈은 JPA, JD 쪽 이런 걸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객체 관계 매핑 API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게 ORM입니다. 그 다음에 OXM은 객체와 XML 매핑 구현을 지원한다는 거죠. ORM은 객체와 관계, Object Relational이죠. 그 다음에 OXM은 객체 오브젝트와 XML 매핑과 관계된 것을 구현합니다. 그 다음에 자바 메시징 서비스인 JMS는 메시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트랜잭션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트랜잭션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와 모든 포조 클래스에 대한 트랜잭션 관리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웹 모듈 보시면 웹은 여기 있죠. 웹 모듈. 웹 모듈은 웹, 서블릿, 스트러처, 포털릿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웹 모듈은 기본적인 웹 지향 통합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웹과 관련된 속성들을 여기서 제공하고 있고, 서블릿은 MVC 구현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웹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표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트러처는 스프링 3.0에서 폐기되긴 했지만, 스트러처 모듈은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의 전통적인 스트러처 웹 티어를 통합하고 지원하는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0에서 폐기됐기 때문에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포털릿은 우리가 그 포털을 가보면 조그마한 영역으로 나눠진 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포털릿이라고 합니다. 그 포털릿은 포털릿 환경에 사용되는 MVC 구현과 서블릿 모듈 기능의 미러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OP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관점 지향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스펙트 J와 통합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이 AOP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스펙트 J라고 하는 모듈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테이션은 클래스와 특정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사용되는 클래스 로드, 즉 여기서는 키워드는 이겁니다. 클래스 로드 구현체를 제공합니다. 클래스를 로딩할 때 사용하는 그 구현체를 여기서 제공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테스트에서는 JUnit과 테스트 NG와 같은 컴포넌트를 스프링 컴포넌트에 붙여서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